자동 인공지능 방송 시대가 시작된다. 강의실에서 강의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선생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커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볼 때는 파워포인트가 커지는 거죠. 이걸 PD가 하는 거잖아요. 방송국에. 줌으로 온 학생들과 파워포인트가 같이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의 새로운 강의 장치가 된다. 이런 장비를 쓰는 순간 매우 복잡한 거니까 우리는 그런 장비를 안 쓰고 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방송을 꾸밀려면 뭐 스튜디오 공사하고 장비 넣고 스위쳐 넣고 기술자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교실에 혹은 방송실에 넣으면 된다. 이거 넣으면 바로 이렇게 수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러 오신 분은 파워포인트만 넣고 그냥 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